다음 컨트롤 플로우입니다. 컨트롤 플로우는 if 뭐 다른 언어랑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 자바스크립트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while 문장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for는 우리가 봤었죠? 요렇게 구성했었고. range는 우리 많이 봤었죠. 그죠? range. 0에서부터 9까지 예, 표현되는 겁니다. 요렇게 for 속에 if 문장을 넣을 수도 있고 continue나 break를 넣을 수가 있죠. 요렇게 한다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자, 보죠. 요렇게 요렇게 넣는다는 거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을 겁니다. 어렵게 없으니까. 그리고 truth in is는 true or false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것도 뭐 간단하죠. assert는 예, assert는 만약에 이게 참이면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고 이게 만약에 false이면은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x is none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이 표현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여기도 파이썬이 파이썬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마찬가지 이 some function that returns a string 해서 if s 해서 여기 뭐 return 되는 뭔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요 좀 뭔가 좀 길어 보이잖아요. 이것을 짧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 and 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or은 또 이렇게 그죠? 요게 여기는 이 문장과 밑에는 이 or 문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and or 요것의 관계는 우리가 하스켈 기초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죠? 혹시 하스켈 초등학생을 위한 하스켈 공부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언어들이 하스켈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얘가 이런 얘입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스켈에서 다 나온 그런 문법들입니다. 솔팅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솔트 말 그대로 솔팅하는 겁니다. 솔티드 x 해서 y, y는 이렇게 되고 x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x 솔트하면은 x는 바뀌게 되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파이썬 언어는 뮤터블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팀 주피터 같은 경우는 러스트와 같이 뮤터블 언어로 쓰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뮤터블하기 때문에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자, 이번에는 파이썬 프로그램 to show working of items method in dictionary. dictionary에서 items method 쓰이는 거 보실까요? 이런 dictionary가 있고 그래서 dictionary is item 이걸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item 이전에 봤었죠? 좀 전에 봤었던 것들은 투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거니까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salted 요렇게 들어가고 그죠? salted에다가 첫 번째는 sorting 할 데이터 들어가고 두 번째는 sorting mechanism 방법이 들어가게 되고 key 그죠? 다음에 옵션으로 reverse가 true나 false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abstract는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키가 람다 해서 이런 람다 펑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아규먼트고 그리고 리턴되는 리턴값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WC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WC는 화장실의 약자인가요? 지금은 텅 빈, 네. 텅 빈 거죠. 아무것도 없죠. 워드 카운트의 아이템. 워드 카운트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나요? 워드 카운트 밑에 예시가 없나요? 없네요. 워드 카운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애를 안 뜨고 텅 빈 이렇게 리스트가 나타난 거 보니까 위에 우리가 오면서 워드 카운트라는 것을 한번 돌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돼 있네요. 자, 동작하는 메커니즘 아시겠죠? 키가 람다입니다. 요 람다이고 그리고 아이템즈는 이렇게 투플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0번이고 이게 1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워드 카운트의 1번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떤 다큐멘트에 뭐 저기 각 단어들의 발생 빈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 리버스가 트루니까 가장 발생 빈도가 많은 것부터 발생 빈도가 적은 단어로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겠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컬렉션 불러왔습니다. 컬렉션에서 카운터. 카운터는 좀 전에 봤던 것 저거죠? 카운터를 해서 C 이렇게 됐습니다. 컬렉션저가 있나요? 컬렉션저. 불러왔는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동작이 되나요? 그렇죠. 동작이 안 되죠. 지금 컬렉션저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임포트 컬렉션저 돼 있고 여기서 카운터를 가져왔고 그죠? 카운터즈에 들어있는 것은 C는 그냥 카운터즈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C, A, B, C, D, D, D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업데이트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카운트라고 하는 얘가 리턴하는 게 뭔지 감이 오시죠? 그죠? 얘가 리턴하는 것은 딕셔너리를 리턴해요. 밑에 예시가 좀 나와 있죠. 근데 예시가 이거 이 예시 설명 헬프 이 다큐먼트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구글 환경보다는 VS 코드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화면이 지금 깨끗하고 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A는 지금 3, 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A 업데이트 이렇게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3에서 1로 바뀔까요?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D 값도 1에서 5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렇게 6이 나와요. 그죠? 카운트 오브젝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하게 되면 많이 쓰이는 것들.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주로 쓰는 파이썬 문법들만 좀 살펴보는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션, 리스트를 보죠. 리스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파이썬 언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깔끔해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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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리스트 컴프레션, 스퀘어 딕트, 또 딕트도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도 아주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게 컬리 브래킷으로 둘러싸면은 얘는 딕셔너리가 되겠죠. 셋은 마찬가지 컬리 브래킷인데 딕셔너리와 셋의 차이점은 키 밸류 형식이냐 아니면 그냥 밸류만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로, 포 in even numbers. 그러니까 뭐 제로로 채워 놓는 겁니다, 그냥. 그죠? even numbers에 있는 것을 제로로 채워 놓는 거죠. 요거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고 요것도 실행시키고 제로 실행시키고 그리고 그냥 실행만 할게 아니라 제로 해서 돌려보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even numbers는 여기에 even numbers입니다. pairs도 볼까요? pairs가 이렇게 x range 10, y range 10, xy 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xy이고 그리고 이건 tuple이고 tuple을 리스트로 둘러싸고 있죠? 그죠?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increasing pairs에서 요거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역시 생각해 보시고 또 실제 실행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Automated testing and assert입니다. assert를 많이 써요. assert가 자동 테스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통과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요게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 돼 있습니다.